이번엔 미국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해보죠. 정호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바라보는 그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앞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소식을 두고 우려할 흐름이다,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이 아직은 열리지 않은 만큼 그 이상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푸틴의 이번 방북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에 군수물자가 부족해졌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주면서 북러 양국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죠. 푸틴의 방북은 이런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고, 새벽 시간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왔다는 건 시사점이 커 보입니다. 미국도 뒷짐만 지고 바라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의기투합을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푸틴의 방북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요. 네, 오늘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언급하신 내용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We are of course also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support that Russia provides to North Korea when it comes to supporting their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Thank you. Thanks, Iran. No, thank you. Thank you.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건데요. 푸틴의 방북 이후 북러가 더 밀착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방안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at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as the only way to resolv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hope this is a message that Putin will convey to Kim in their discussion.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바라보는 미국의 우려는 크지만, 그렇다고 당장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이는 것도 이곳 워싱턴 현지에서 느껴지는 솔직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